포요와 함께 등장을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호카리웅이 꿈며들다 보니 다시 한번 팀 허웅을 이끄는 팀장으로 나서게 됐습니다. KBL을 대표하는 슈퍼스타 전주 캐시 이지스의 허웅 선수가 입장하고 있습니다. 네, KBL 최고의 별, KBL 최고의 아이콘 허웅 선수인데 오늘 팀을 승리로 한번 이끌지 지켜보겠습니다. 2년 연속 팬투표 전체 1위에 올랐던 허웅 선수까지 이렇게 천천히 동료들과 함께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추억이 새록새록 좀 떠오르실 것 같습니다, 정현사면. 네, 저는 사실 굉장히 좋은 자세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대성 선수의 팀 베스트5 선수들의 활약상까지 이렇게 함께 네, 팀 허웅입니다.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죠. 팀 허웅입니다. 김선영, 양홍석, 허웅 라거나 오마니 스펠맨이 나서겠습니다. 농구에 엄청나게 이제 신경을 쓰는데 이 올스타전에 선택한 농구는 더 특별하겠죠. 예. 허웅의 드라이빙 이후에 레이업 끝으로 그렇죠. 하겠다고 했던 건 이대성 선수의 팀이었는데 아 정말 네 그만큼 이규섭 해설위원이 신경이 쓰이는 거죠. 그렇죠. 허웅 사이드스텝 맞고 떠봤는데 실패. 자, 첫 리드 패스가 한번 끊겼습니다. 스틸 뺏깁니다. 네, 실책 이후에는 이쪽으로 바라보지 않네요. 네, 평소에 볼을 잘 놓치지 않는 마린 선수인데요. 대결을 펼치고 속공석점. 그대로 허웅에게 슬금슬금 이대성. 아유, 트래블리가 나갔어요. 허웅을 낚습니다. 허웅 선수 진지해요. 네, 진지해. 지금 이런 장면 본 게임에서는 원래 평소에 적용이 있다 많이 못 보는데요. 아, 앞서 나왔던 이대성 선수의 이제 트래블링을 유도하는 장면이었고요. 아, 너무 많이 밟았죠. 허웅 마리의 블락시도 출연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선수들의 세레모니도 굉장히 기대가 돼요. 아, 그럼요. 많이들 준비해왔을 것 같습니다. 커리 패스. 나. 3점도 1등하고 네, MVP도 너가 받는다고 예상을 했는데 네, MVP 받아야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진짜? 그래, 믿는다 우리. 합리적인 의심을 저희가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기면서 선수들이 그 상금을 또 좋은 데 쓰겠죠. 그럼요. 크로스오버. 허웅. 아, 놓쳤습니다. 아, 이대성의 굿투패. 라거나가 이승현에게 허웅. 라인 확인. 3포! 자, 준결승 허웅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자, 머니볼 코너 안 들어갔네요. 네, 이렇게 3점수 콘테스트 할 때는 사실은 감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저 머니볼 자체가 공 재질도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렇게 올려져 있는 공을 잡아서 쏘기 때문에 조금 감을 잡는 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일단은 왼쪽 45도에서 그래도 재미를 좀 봤던 허웅 선수였습니다. 사실 허웅 선수가 시즌 3점 슛률도 39.6%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네. 네, 하지만 이 3점 컨테스트 상황에서의 3점 슛은 좀 다르겠죠. 예,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놓쳤고 네 번째 공 오른쪽 45도 마지막 머리볼 들어갑니다. 사실 저 머리볼이 좀 감각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네. 뭐 예전에 16점을 했는데 그거보다는 아마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슛이 들어가면서 점수가 높아지고 있네요. 땀을 좀 내면서 0점을 잡은 것 같은데요. 결승 포인트는 18득점입니다. 네, 이게 1위하고 3위. 1점에 16점 기록해서 공동 3위를 기록했었고요. 전성현이 17득점, 김국찬이 20득점, 전체 1위를 예선에서 차지했다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선수들이 경기를 뛰는 리듬감이 있기 때문에 예선 때보다는 허웅 대 전성현의 매치요. 아, 사실 전성현 선수가 이 예선전 때 자신이 결승전이 곧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허웅 대 김국찬의 맞대결. 첫 번째 주자 나서는 코너에 위치한 허웅 선수부터 만나보시죠. 자, 하나, 둘, 셋. 좋은데요. 자, 마지막 머니볼은 짧았습니다. 아무래도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슛 릴리즈가 좀 간결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 둘, 연속으로도 합니다. 또 들어갑니다. 흐름을 탄 것 같아요. 또 들어갑니다. 좋다. 대단합니다. 대단한데요. 제 예상을. 완전히 감 잡은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정확히 찍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짬밥은 무시 못합니다. 야, 지금 방향도 정확하고요. 마지막 머리볼 깔끔합니다. 허웅의 섭점. 머리볼 오늘 허웅을 위한 잔치가 되겠네요. 예, 뻗으면 들어갑니다 오늘. 자, 이제 마지막 머리볼 허웅.
선수였습니다. 자, 유수섭 해설위원 정확한데요. 자, 이게 부담이 됐고요. 김구찬이 이게 앞에서 15점을 넘기게 되면 조사도 감각이 아직 조금 죽은 것 같아요. 야, 아, 벌써부터 진짜? 축가를 받고 있는데요. 김국찬의 최종 점수는 15점. 고민하고 있어. 피켓은 구해다 드리겠습니다. 아, 피켓은 쉽게 복사가 가능한가요? 예. 엄 선수가 3점 우승을 차지했고요. 자, 손산 댄스 블루책과 함께 떠나 보겠습니다. 오, 느낌 있어요. 아키시가 가운데 서 있고 그 옆에 호우. 오. 세레모니 이후에 올라왔다 마레이의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 딱딱치 않습니다. 오마리 스페맨 들어갑니다. 초반에 감이 좋아. 자, 빠르게 또 한번 헬스테이션. 김용 선수였습니다. 어저께 둘이 밥을 같이 먹더니 김홍의 아직까지 야투율이 많이 올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골키퍼인가요, 허웅 선수? 네, 사실 그 전에 허웅 선수가 레어 올라갈 때 최정 선수 그냥 비켜줬거든요. 예. 뗀 분이 맞았어요? 네, 또 죄송하다고. 킥볼을 앞서 범했던 허웅 선수였습니다. 네. 스팸맨. 허웅 스텝백. 자, 이대성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정면 석점. 오. 너무 멀어졌습니다. 라거나. 네, 두 점씩이라 따라가야겠죠. 혹시 알고 있을까요? 이게 복괭이 같은 느낌도 좀 드는데. 포크레인 복괭인가요? 아, 허웅 선수가 얘를. 이게 양홍석까지 완벽했거든요. 아, 이건. 아, 이건. 정답은요? 다시 한 번만. 오, 이런 사람도 있어? 사실 이걸 팬분께서도 한 번에 가져가시기가 알아내시기가 쉽지 않습니다. 뭐 와전이 됐어요, 지금. 에? 덤벌? 덤벌 아닙니다, 덤벌! 아하! 제 생각에 이 판도 중요한 건 아바리엔토스입니다. 손바닥을 비벼요. 네, 발동작도 약간 갑자기 가미가 되는데요? 자, 허웅 선수가 이제 아바리엔토스로 갑니다. 아, 변했어요. 아, 변했어요. 변했어요. 변하고 말았어요. 변질됐어요. 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 허웅 선수도 또 이제 정말 대단한 센스와 정말 대단한 재능입니다. 의도적으로 자, 지금 백코드를 맞추고 도전했었고요. 케이벨 올스타전 122대 117로 팀 이대성이 공약을 지키면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사실 오늘 경기 올스타전답게 그동안 보여주지 못했던 선수들이 끼와 또 많은 재능들을 유감없이 보여준 것 같고요. 예. 경기 아주 재밌었네요.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 베스트 엔터테인먼트. 자, 올스타전을 서서히 마무리하는 선수단 전체 기념 촬영까지.